허리 통증을 예방하실 수 있는 세 번째 운동 보여드릴 건데요. 이번 동작의 이름은 롤링 라이크 볼입니다. 말 그대로 내 몸을 척추를 분절해서 동그랗게 만든 상태에서 구르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이렇게 매트를 까시고 옆으로 돌아서 일단은 양다리를 모아주실 거고요. 접어서 양손은 가볍게 터치해 주실게요. 그리고 내 척추를 꼬리뼈부터 동그랗게 말아서 시선은 무릎을 바라보겠습니다. 그리고 내 꼬리뼈부터 하나씩 하나씩 구르듯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 되는데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뱉는 동작에 올라오시면 조금 더 몸을 가볍게 올라오실 수 있고요. 네, 뒤통수보다는 어깨 정도까지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시면 됩니다. 이렇게 척추를 동그랗게 말아서 분절시키면서 하나씩 하나씩 매트에 닿았다가 올라오시게 되면 척추 마사지에도 굉장히 효율적이고요. 그리고 척추를 동그랗게 만 상태에서 내 복부를 기준으로 다시 올라오면서 내 이 코어 강화에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될 수 있는데요.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. 네, 주의하실 점은 내려갈 때 반동을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내려가면서 쿵 이렇게 허리를 펴게 되면 다시 올라오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척추의 롤링이 계속 유지하실 수 있고 유지하셔야 되고 내 가슴과 다리 사이에 작은 공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10번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. 한번 3번 정도 해볼게요. 네, 자, 이렇게 올라오신 상태에서 조금 더 코어가 강하시다면 중심을 잡아볼 건데요. 자, 이렇게 한 다리를 들고 반대편 다리도 들어서 고 허리를 펴주고 가슴을 들고 시선을 멀리 여기서 더 가능하시다면 다리를 뻗고 반대편 다리도 그리고 양팔까지 네, 이렇게까지 마무리 동작으로 해보겠습니다. 롤링 라이크 어볼 같은 경우는 20개 정도 3세트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. 마지막에 제가 다리를 올린 거는 조금 더 내 코어를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동작인데요. 이 동작은 초급자들은 아마 어려울 것 같고 상급자들에게 좀 추천해 드리는 운동이 되겠습니다.